만나면 좋은 친구 MBC. 자, 여러분, 겨울이 왔나 싶었는데 오늘 날씨가요 봄 기운이 가득한 것 같아요. 뭔가 오늘은 이 봄만큼이나 조금은 따뜻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피디님, 오늘은 제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경윤 씨, 이거 먼저 받으시죠. 어머, 웬일이야? 이거 돈 아니에요? 잠깐만. 뭐야? 5천 원? 근데 5천 원은 왜 주신 거예요? 오늘 5천 원으로 저희 네. 좋은 일을 할 거예요. 5천 원으로 좋은 일이요? 5천 원으로 오늘 대체 어떤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뜨거운 마음의 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천 원의 행복을 나누는 8855의 봉사단을 만나러 가봅니다. 연말연시 따뜻함이 더욱 간절해지는 시기인데요. 5천 원의 행복을 나누는 이들을 만나러 온 주민센터. 오늘 아주 특별한 나눔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여기에 단돈 5천 원으로 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여기 대체 어떤 모임이에요? 여기 모임은 이제 원주 네. 지역에서 88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아니 88년도에 졸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동창생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5천 원으로 사랑을 주고받는데 이 5천 원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5천 원의 의미는 네. 이제 저희 이제 단체 명칭이 885회인데 네. 그 5자가 5천 원. 5천 원에 대한 우정의 모임. 네네네. 봉사 모임이죠. 88년도에 졸업을 한 동창생들로 구성된 885회는 매달 5천 원씩 돈을 모아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5천 원 준비가 됐는데 혹시 오늘 제가 이 모임에 함께 동참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네. 자랑스러운 885회의 자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5천 원 오늘 기부하면서 이 5회 함께 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네네네. 네. 환영합니다. 출발해 볼까요? 네네. 하나, 둘, 셋, 출발! 88학번이 아닌 88년생이지만 오늘만큼은 저도 1일 5회 회원으로 봉사 활동에 도전.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이따 뵐게요. 친구분들이랑 봉사하는 게 또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편할 때 편한데 또 불편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요? 불편할 때도 있죠. 모든 걸 다 하니까. 네가 무슨 봉사야 이런 거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불편함을 무릅쓰고 봉사를 같이 하는 게 그만큼 또 서로 또 친하고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조금 그렇습니까, 선생님? 이 친구는 원래 이 모임 아니었으면 그렇게 봉사랑은 거리가 멀었을 텐데 하는 친구다. 저요. 말은 이래도 885회 회원은 계속해서 늘어가는 중입니다. 매년 동사무소를 찾아가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이나 취약계층을 파악한 뒤 연도마다 동을 바꾸어 돕고 있는데요. 올해는 봉산동 이웃을 돕는 날입니다. 오늘은 돕고 놓인 10가구의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나누는 중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손님이 찾아오셨으니까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은데. 좋고 말고 지금 말도 못하지.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어요. 이렇게 사가지고 옷 사가지고 많이 주고 많이 이렇게 갖다 주고는 건 처음이에요. 이야, 오늘 이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 어르신 있는 기분은. 말고 지금 뭐. 하루같이 좋죠. 뭐. 이상 더 좋은 게 없어요. 기부를 받는 분들에겐 사람이 찾아온다는 그 반가움 자체가 그 어느 선물보다도 값진 선물이죠. 난 철길이 있을 때도 걸어 다녔었거든. 그러니까 철길 빠지니까 좋네. 좋은 일도 하고 우정도 유지하고 추억도 공유하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 네. 885회는 주로 독거 어르신이나 쇠터민들에게 나눔을 하는데요. 오늘 여기
88년도에 졸업을 하신 동창생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어르신한테 선물을 많이 사다 드렸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요. 아유, 모두 뭐 오셔서 해줘서 엄청 고마워요. 어르신 건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배달 완료. 추운 연말 5천 원의 행복으로 더욱 끈끈해지는 우리네 정입니다. 자, 선생님 오늘 봉사활동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 다 같이 박수 한번 칠게요. 박수! 야, 아니 진짜 이 우정이야말로 찐 우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좀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정말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네.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정말 뜻깊은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정말 기분 좋고 우리 친구들 5천 원 가지고 정말 뜻깊은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되게 두고 싶어요. 네. 우정도 함께 나누고 네. 좋은 일도 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이 모임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원동력 같은 게 있다면 좀 어떤 원동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일단 5천 원씩 밖에는 회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만 원이에요. 1년 회비를 해도 6만 원인데 일단은 금액적으로도 부담이 덜 되고 더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는 것 같아요. 훨씬 봉사 물품도 많아지고 금액적으로도 풍족해서 정말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야, 근데 오늘 진짜 제가 정말 이상하다 느낀 게 날씨가 왜 이럴까? 저 겨울인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근데 오늘 봉사하는 이 후끈한 마음 때문에 날씨까지 데워진 것 같아, 지구가. 맞아요. 네. 70명 정도가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네.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해마다 하면 할수록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제가 늦둥이를 44살에 낳아서 그 아이가 1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장가 가는 날 저희가 다 같이 사진을 찍어보자 이렇게 해서 그 정도 되면 한 2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80명이 달하는 88학번 동창생이 만드는 5천 원의 행복. 무려 10여 년째 우정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8 오후에 이웃과 함께하는 특별한 우정을 응원합니다. 5천 원으로 우정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세요. 루돌프 사슴 코너. 우리 루돌프들이 그립네 그리워. 매우 반짝이는 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바람이 장난하게 부는 겨울이군. 바람이 불고 막 몰아쳐야 이 산타 할아버지가 오는 거라고요. 우리 유노, 우리 일돈이, 우리 남이 어디 뭐 착한 일을 좀 했는지 모르겠네. 선물을 여기 어딘가 이제 두고 가면 될 것 같은데 트리가 있어야 선물을 두고 갈 텐데 트리가 어디 갔어요? 일단 트리를 찾아 나서야 되겠군요.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가 오매불망 찾아 헤매던 그 트리 여기 있습니다. 미니 트리부터 다 같이 볼 수 있는 대형 트리까지. 행복한 연말 크리스마스 트리 구경하러 지금 떠나보시죠. 매년 1월 1일 새해에 새해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이 간절고지 많이들 찾아오시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푸른 용의 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 이 어마어마한 트리 좀 보세요. 정말 크네요. 크기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이게 지금 약 7.5m 정도로 지금 설치 중입니다. 우리 대리님의 키는 얼마죠? 167입니다. 거기 한 5배! 예, 우와. 5배면 예. 태화루탈이나 각 구군에서는 벌써 점등식까지 다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여기는 조금 늦는 이유가 있어요?
아, 여기는 지금 야간 경관 전시 간절곳의 사계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겨울 섹션에 들어갈 트리를 지금 설치 중입니다. 어둠을 살라먹고 고운 해가 솟는 이 간절곳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표현한 이 전시는요. 어둠이라는 캔버스 위에 빛의 아름다움을 그려냈는데 그 중심엔 바로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트리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이 깊은 한숨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 복영웅입니다. 그 우리 복 많이 받으세요 했던 그 복복? 네, 그런... 그럼 다른 한자예요 혹시? 네, 점칠복자라고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도 복 많이 받으시라고.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트리에는 원래 이렇게 조형물들이 달리는데 그 조형물 자체가 원래는 이게 그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시 찾아주시는 분들도 새해에는 풍요로운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리님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둠이 조금씩 짙어지자 작은 불빛들이 하나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반짝반짝반짝반짝 빛이 들어왔어요. 너무 예쁘네요. 근데 엄청 큰 트리가 집집마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럼 집집마다 트리가 없다는 거는 선물을 놓을 데가 없다는 거. 그럼 선물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된대요. 안 되겠어요. 작은 트리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선물을 받을 수 있잖아요. 루돌프, 가자! 미니 트리가 있어요. 그 밑에 제가 선물을 쭉 하고 놔둘 텐데 이 진보딸이 하루 종일 들고 다니는 거 보세요. 극한 직업입니다. 아니,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찾아봐야 되겠어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잘 찾아온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어요. 근데 가만히 둘러보니까 트리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트리 있잖아요. 이 보통 밑에 선물을 다 놔두는 제 키만한 게 이렇게 트리 쫙 해가지고 막 치렁치렁 막 달면서 전구를 달면서 막 밑에 선물 놔두는 그런 트리. 그런 트리는 되게 클래식한 트리. 요즘에는 이런 생화 트리, 이렇게 작은 트리가 좀 트렌드랍니다. 근데 이게 트리예요? 네, 맞아요. 생화로 다 하나하나 꽂아가지고 만드는 트리예요. 근데 보통 트리라고 하면 생화가 아니라 조화로 만들잖아요. 요즘에는 생화가 주는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면 집에 향기도 나고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 놔둬도 다 인테리어가 되긴 하겠네요. 그쵸. 이런 거는 카페에서도 많이 놔두고 집에 TV 옆에 뭐 식탁 이런 데도 많이 놔둬요. 네, 맞아요. 미니 트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거는 더글라스. 얘는 비단향, 약간 포실포실한 거, 비단향. 그리고 얘는 편백. 이렇게 편백. 향이 나나요? 네, 맞아요. 얘네는 향이 나요. 진짜 편백 나요? 진짜 향이 나요. 그래서 원데이 이렇게 혹시 생화로 하시면 이제 향이 너무 좋으니까 오히려 더 힐링도 많이 하시는 거. 그리고 열매는 얘가 글로브루스라고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리고 얘는 낙산홍, 빨간색 열매. 일단 트리, 미니 트리는 중요한 거는 삼각형 구도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트리가 보통 삼각형으로 생겼는데 이거를 자칫 잘못 꽂으면 좀 뚱뚱한 트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든 배를 가지고 사이드를 먼저 이렇게 쳐요. 이렇게. 일단 이 정도만 자르면 돼요? 네, 이거는 아니고 자른 거를 쓰는 거예요. 이거 써야 돼, 이거 써야 돼. 그럼 정성스럽게 자를 거야. 네. 이렇게. 옆쪽으로. 일단 양옆을 넣어. 사방으로 이렇게 먼저 꽂아줘요. 자, 약간 라인이 조금 있는 편백으로 위에를 좀 꽂아줘요, 이렇게. 그러면 위에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삼각형. 그냥 만세 한다는 느낌으로 꽂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응, 만세. 그렇죠? 뭔가 시원한 냄새도 들면서. 맞아.
그게 생화의 장점. 그리고 이게 자르게 되면 더글라스 같으면 이게 투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발을 하실 필요는 없고 보면은 만약에 짧게 하고 싶다 하면은 밑에 길이를 조절을 하셔야 돼요. 위에 걸 조절하시면. 왜냐면 이런 라인들은 다 예쁘기 때문에. 아 그렇겠네요. 만약 위에를 맞아요. 다 잘라버리면 뭉퉁뭉퉁. 그쵸 그쵸 그쵸. 되게 투박해 보이는 거죠. 이 초록색 스펀지의 틈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더 글라스, 비단양, 글로브루스를 번갈아 가면서 꽂아주는데요. 위에서 내려다보며 모양을 잡아주면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입체적인 트리를 완성할 수 있답니다. 레드레드로 이렇게 포인트를 줘도 좋겠지만 일단 좀 약간 아, 모던한 느낌? 글로브루스 심플하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뭔가 종 느낌도 좋나 봐. 똑같은 틀인데 어떤 걸로 포인트를 주냐에 따라 느낌은 달라지지요? 너무 예뻐요. 엄청 미니멀하고 근데 좀 허전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전구. 그냥 봐도 예쁘지만 짜자잔! 미니 트리에 어울리는 작은 전구까지 달아주면 완성! 아기자기한 게 커다란 트리와는 또 다른 매력 느껴지시나요? 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근데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아요? 아무래도 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드라이 되면서 건드리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자리에 지정된 위치에 놔두면 웬만하면 옮기지 않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회나 그런 조명은 좀 피해서 서늘한 데 두시는 게 좀 오래 보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분무기로 이제 한두 번씩 뿌려주신 게 좋은데 오늘처럼 이렇게 전구를 감았을 경우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분무기는 피해주시고 그냥 이대로 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그 자연 건조된 부분에서도 예쁜 트리가 완성이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 집에 미니 트리 하나 드리시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예약하러 오세요! 올 한 해 산타에게 선물 받을 만큼 좋은 일 많이 하셨나요? 그렇다면 캐롤이 흘러나오는 연말 트리 준비해두고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모두 다 해피 홀리데이! 괜찮아요? 왜 그러세요? 저 나이던데요? 뭐야? 아 지금 2023년도예요. 그래요? 그럼 제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 아 알았어 알았어요. 나 유혜정 맞고 딱 뭐하니까 뭐 오늘 펜싱인가 본데요? 펜싱 배우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백희진! 뭐 아니 오늘 언제 있었어? 나이도잖아 나이도. 네? 김태리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여요. 아 보인대요. 다행이다. 제가 이 펜싱을 배우러 와서 지금 엄청 설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민망하지만 운동신경이 정말 꽝입니다. 꽝. 네, 운동신경은 저도 없습니다. 장난해요? 지금 선수와 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펜싱은 운동신경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는 않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얼른 먼저 포인트 찍었어요. 송태라 네. 대한민국이 또 하나의 금메달. 자 박상현 금메달 이거 대단합니다. 제가 이 복장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또 펜싱하면 딱 떠오르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이거 입고 오시면 됩니다. 쫙 있네. 네. 오 이게 저를 위한 맞습니다. 오늘의 펜싱복인가요?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오, 이렇게 입고 변신하고 올게요. 일단은 뭐 이렇게 주신 대로 입었는데 잘 입은 건지 모르겠어요. 어때 좀 폼이 나나요? 나이도 같아요? 선생님, 저 이렇게 입긴 입었거든요? 괜히 막 이렇게 걸음을 끌고 엉거주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 장비가 더 있네요. 장갑이랑 마스크랑 칼을 또 착용하셔야 돼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반대로. 자, 반대로. 머리 아,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놓고 턱을 끝까지 밀어 넣어 주시고요. 아, 이 장면 많이 봤어요. 근데 되게 안 보일 것 같았거든요. 생각보다 다 보이네요. 감독님도 보이고, 예. 선생님도 보이고. 네. 아, 근데 좀 가리니까 또 잘생겼다, 다들. 펜싱엔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쵸. 종류들이 뭐가 있죠? 펜싱은 이제 에페, 플러레, 사브로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먼저 오늘 저희가 배울 건 에페고요. 에페. 에페는 전신이 타겟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찌르는 족족 그냥. 네. 그렇죠. 점수가 나요? 따로 뭐 룰 없이 먼저 찌르면 이기는 거예요, 에페는. 오. 그리고 플러레는 타겟이 몸통. 몸통이랑 목 부분 여기까지. 상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사브르는 이제 타겟이 상체. 상체. 네, 팔까지, 팔이랑 머리까지 아~ 포함해서.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플러레 사브르는 같이 불이 들어와도 공격을 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고, 아니면은 공격이 끝나고 상대방 칼을 방어해서 찌른 사람이 우선권이 있고 그런 룰이 있습니다. 인사는 다리를 이렇게 니은자로 오른발 잡으시면 오른발이 앞으로 팔을 이렇게 손은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이게 어텐션, 이게 차렷 자세입니다. 차렷. 어텐션. 네, 차렷. 그 인사를 샬롯이라고 해요. 샬롯? 샬롯 하면은 팔을 이 정도까지 들었다가 내려주면 됩니다. 앞발을 어깨 넓이만큼 앞으로 가십니다. 네. 기반하세요. 조금 구부려주세요. 허리는 펴시고, 허리는 펴시고. 앞에 시선은 여기 정면. 네, 그렇죠. 여기 정면. 네, 그렇죠. 너무 힘드는데요? 원래 좀 힘들어요, 처음에는. 네. 거기서 엉덩이 이렇게 쭉 빼지 마시고. 그렇죠. 팔은 편하게. 이게 안겨려도 펜싱 조심해야 됩니다. 아, 안겨려도. 네. 앞으로 전진하려면 앞발을 내고 전진을 하셨으면 후진을 또 해야 되잖아요. 후진은 아까랑 반대로 뒷발이 먼저 빠지고 그렇죠. 그다음 뒷발 간 만큼 앞발로 밀어서 빠지고. 이건 그렇죠. 뭐예요? 이거를 롱배라고 합니다. 롱배. 롱배. 네. 롱배. 후진. 잠깐 쉬시다. 네. 허벅지가 너무 아파요. 자, 앞으로 가볼게요. 엉덩이 드시고. 그렇죠. 아, 너무 힘들어. 페이징 누가 쉽대? 누가 쉽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쉬워요, 쉬워요. 어렵다. 아니, 쉽다는데 안 힘들다고 하는데 안 했습니다, 제가. 마른 새. 무릎이 바깥으로 나와야 그래요? 엉덩이가 들어가요. 바깥으로 나가면 들어가요? 네. 이게 안으로 계속 들어오시는데. 네, 너무 힘들어. 네. 네, 말씀을 계속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서 얘를 앞으로 내주시면 엉덩이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아. 네. 아. 그렇죠. 왜 웃어요, 진짜? 공격 자세는 뭐예요? 공격은 자, 안겨는 자세에서 팔을 뻗는 거를 아롱지브라라 그래요. 아롱지. 네, 아롱지브라. 네, 아롱지브라. 네, 팔을 뻗고 환투. 우와! 선생님, 여기 5초 이상 멈춰 주셔야지 카메라 가면 찍을 수 있어요. 5, 4, 3, 2, 1. 장난이었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아르테 롱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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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롱지브라 아롱지브라 아르트 아르트 오마이 엉덩이 집어넣어야 돼. 나와야죠. 자세 나와야 들어가야 돼. 무슨 소리 하세요 그거. 나쁜 걸 가르쳤습니다 제가. 와, 진짜 핏이 다르네요, 핏이. 펜싱 선수는 진짜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선생님께서 지금 도복을 갖추고 오셨다는 건 네. 정식 대결을 해보겠다라는 의미인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일단 네. 전기를 연결해야겠죠? 전기! 네. 이렇게 해서 반대로. 그렇죠. 반대로.
꽂으시고 안 빠지게 얘를 채워주시고. 아, 이렇게 채워주고. 네. 이 고리를 여기 보시면은 고리가 있어요. 오. 오른손잡이는 여기에 고리가 있고 왼손잡이는 반대쪽에 고리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연결을 한 상태에서 네. 이걸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끝에를. 네. 칼 끝을요? 네. 이걸 누르면은 저기 불이 들어옵니다. 초록 불이 들어오면은 제가 점수 득점을 하신 겁니다. 그럼 선생님은 빨간 불. 네. 네. 오늘은 초록 파티가 될 거예요. 네. 그린 라이트가 빵빵 터질 겁니다. 예. 네. 기대하실 거예요. 네. 보통 엄청 힘들어하세요. 아... 게임 뛰면은 와... 이제 어떻게든 이겨야 되니까 네. 엄청 움직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예쁘신 분은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대결하신 거예요? 아 이분은 네. 지금 현재 충북도청에서 에페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오. 최효주 선수. 쌍인분들 이런 취미 생활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뭐 시합을 나가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1,500명 이상이 일반인 선수들이 취미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알레. 많은 분들이 네. 펜싱을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펜싱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도 좀 부탁드릴게요. 또 이제 예전에는 펜싱이 접하기가 또 어려운 운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대중화돼 있고 학원도 많이 생기고 했으니 그 모든 이제 사람들이 펜싱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펜싱의 세계로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숲. 이곳에 무료 LP 역사관이 있다는 소식에 위치를 찍어서 찾아왔는데요. 아니 이곳은 닭? 양념치킨을 만들고 계시네요. 치킨집 한쪽에 자리한 LP들. 여기가 LP 역사관 맞는 거죠? 공원에 지나간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이래가지고 혼자 두고 보기 너무 아까워서 제가 여러 사람 공유하기 위해서 이 LP 역사관을 무료로 개관을 했습니다. 아 그럼 치킨을 먹으면서 LP도 들을 수 있는 곳이네요? 예, 그렇죠. 치킨집 옆 LP 역사관. 이곳은 김지룡 씨가 50년간 모아온 LP로 가득한 공간인데요. 개인 소장품인 이 귀한 LP들을 역사관이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듣고 볼 수 있게 공간을 만든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역사관이라 그것은 보존의 가치잖아요. 충분한 보존의 가치가 있다 싶어 지금 현재나 미래 세대나 아 그때는 이런 것으로 음악을 들었구나 그는 그 보존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수집을 하고 후대까지도 넘겨주면 보존의 가치가 충분 안에 하였나 싶어가 지금까지 이래
계속 모으고 있죠. 요 손님이 이제 오면은 좀 틀어주려면 제가 틀어주죠. 제가 시간 날 때 이제 모래로 틀어주고. 엘피와 사랑에 빠져 보낸 지난 세월, 엘피마다 추억이 가득 묻어 있을 텐데요.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사랑처럼 엘피에 반하게 된 순간은 언제였나요? 83년도에 이제 그 학원에 가다가 고학생이잖아요. 이제 대학은 가야 됐고 돈은 없고 하니까 금요일에 공부를 하러 다니는데 그 레코드 가게에서 그 실리드 위드 키스 브라이언 하일랜드 음성이 처음 들었어요. 그때 하, 빠졌죠. 그러면서 아, 엘비 판에 관심을 굉장히 갖게 됐어요. 그때부터 한장 지금까지 사모았죠. 그날 이후 틈만 나면 전국을 누비며 LP를 구하러 다녔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가격이 만만치 않으니 수천 장의 LP를 모으는 비용도 어마어마했겠죠. LP 사는 데는 거의 1억 이상이 들었는 것입니다. 그렇고 그 서울에 와서 경비하고 전국적으로 가는 경비하고 수억이 돼요. 근데 뭐 어디 가는 건물값 이상은 들었어요. 사모님께서는 반대 안 하셨어요? 아, 엄청난, 처음에는 30대, 40대는 뭐, 엄청난 반대가 있고, 장사를 나갔다 와서, 그 돈을 들고 와야 되는데, 내 판을 들고 오고, 서울에 판사를 간다고 가버리고 이러니까, 그 월말 때면 돈은 없죠. 이래가 참 짜증 많이 냈어요, 집사람이. 지금은 박수를 많이 칩니다.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많이 사드리고 하니까, 저거 다 돈인데, 이것만 해도 충분히, 다 들을 수 있는데 왜 자꾸 또 판을 사오지 사오지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만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들을 거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본인은 그게 아니었는지 또 자꾸 새로운 거를 또 찾으시더라고요. 이런 취미를 갖고 있는데 또 어떤 와이프가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그래서 또 지금은 또 그냥 막 이런 취미를 갖고 있는 게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한동안 LP가 생산되지 않던 시기도 있었지만 요즘은 다시 LP 애호가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세월이 흘러도 사랑받는 LP만의 매력은 과연 뭘까요? LP의 매력은 이 소리보다 좋은 게 없다고 자부합니다. 여러 사람들은 또 여기 뭐가 들으면은 또 다 좋아합니다. 이 LP는 가슴까지 갖다 줘요. 들어보면은요. 한 시간이든 하루든 들어도 실증이 안 난다 이겁니다. 한번 여기서 들려줄 수 있으세요? 예, 그렇죠. 들어봐야 알지 말로서 표현이 안 돼요. 이게. 이번에 소개해 드릴 곡은 예, 소피 마르스 주연 프랑스 이태리 합작 영화 1980년도에 나간 영화입니다. 요거 유클린 너브를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네덜란드 그룹이죠. 조지 베이커 셀렉션이라고 파르마 블랑카 하얀 비둘기라는 뜻이죠.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숲에 밤이 찾아오고 치킨집에도 손님이 모이기 시작한 시각 모처럼 퇴근 후 시간이 난 김지룬 씨가 LP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LP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사랑받는 힙한 아이템이 됐다죠. 요즘 LP만 듣고 싶어도 약간 뭐 잘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곳이 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맛있는 치킨 먹으면서 LP판까지 노래 들으면서 옛날 노래 듣고 하니까 더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치킨 먹으면서 이렇게 LP판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되게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나간 과거 그립고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너무 음악이 좋습니다. 귀한 LP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멋진 음악도 들을 수 있는 곳. 김지룬 씨 덕분에 철길 숲에 근사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예, 제가 문이 열리시면 항상 들어도 됩니다. 그럼 틀어주려면 제가 틀고 어차피 봉사니까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와도 되나요? 예, 그렇죠. 언제든지 미리 그 대신 미리 전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으니까. 추억 가득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 LP만이 가진 소리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치킨집역 LP 역사관. 우리의 또 다른 추억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도대체 뭘 먹어야 돼? 나는 울어서 이제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도 못 받을 것 같아. 자, 눈물 뚝 하고 먹을수록 행복해지고 맛있는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음료 맛보러 가볼까요? 맛있는 케이크를 찾아간 곳. 와,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장식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아, 캐롤 한 곡 해야겠어요. I don't wanna love for Christmas. 반짝반짝 빛나는 트리가 감성을 자극하는데요. 어딜 가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창이네요. 아니, 근데 여기 떡 케이크 집이잖아요. 떡 케이크 집이잖아요. 크리스마스에 무슨 떡이에요? 떡은 추석에나 먹는 거지. 아, 크리스마스엔 빵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케이크네요. 언뜻 보기에 빵으로 만든 케이크 같은데 뭔가 숨겨진 비밀이라도 있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떡이 아니라 분명히 빵인 것 같거든요, 사장님. 아니요. 이거 정확히 말하면 빵 같은 떡입니다. 빵인 듯 빵 아닌 빵 같은 떡도 아니고 이거 헷갈리는데. 아니, 정체를 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이게 사장님도 어려우세요? 이거 뭐예요? 사장님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이건 쌀가루랑 이제 식물성 우유랑 식물성 유지를 함께 섞어가지고 네. 떡처럼 쪄낸 쌀찜입니다. 쌀찜은 제가 지금 굉장히 좀 새롭거든요. 쌀찜을... 오... 잠시만요, 피디님. 떡인지 케이크인지 일단 만들어보면 알 수 있겠죠? 반죽에 쌀가루를 넣는 걸 보니 떡인 듯한데 빵을 만드는 과정과 다르지 않네요. 이렇게 만든 반죽을 틀에 넣은 다음 뜨거운 수증기에 쪄주면 폭신폭신 부드러운 쌀찜 완성! 일단 이렇게 눌러봤을 때 폭신폭신 들어갔다가 우와! 메모리 폼 매트리스 있잖아요.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 어떤가요? 와, 이게 지금 쌀가루로 만든 게 맞죠? 네. 중간에 바꿔치기 한 거 아시죠? 아니죠? 네. 아니죠? 100% 쌀가루입니다. 진짜 폭신폭신하고요. 이거는 그냥 모르고 먹으면 카스테라 느낌이 나는데 카스테라보다 더 촉촉한 느낌이랄까요? 이대로만 가져가고 싶은데요? 안 되죠. 더 예쁘게 꾸며서 가져가시죠. 와, 이거 자체도 진짜 맛있다. 와. 이제는 예쁨을 더할 차례. 쌀찜 시트 사이사이에 딸기를 넣고 생크림을 바른 다음 떡에 많이 이용되는 팥앙금을 더해주는데요. 아, 이렇게 물결 무늬를 만들어주십니다. 눌러. 저 괜찮은데요? 저
어때요, 사장님? 어차피 리포터님이 가져가실 거니까. 지금 못한다고 지금 애들로 말씀하시는 거죠? 잠깐만. 체리 케이크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요? 저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는 여기 두고 갈게요. 저 새 거 그냥 하나 주세요. 안 그래도 신혼인데 남편한테 밥 한 번 안 해준다고 해요. 신혼이세요? 네. 믿을 수 없는 실력인가요? 아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다 반찬 가게에서 사 먹고 그러잖아요. 이런 맛있는 케이크 있으면 사 먹고 그러면 되죠 뭐. 전문가의 도움으로 다시 제 모양을 찾아가는 트리 케이크. 쌀찜 시트로 만든 퓨전 떡 케이크가 완성됐습니다. 우리 밥은 사 먹는 걸로? 직접 농사 지은 흑임자로 쌀찜 시트를 만들고 앙금 크림을 발라준 다음 말린 과일로 모양을 낸 흑임자 케이크도 있습니다. 와, 드디어 크리스마스 케이크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와, 안에 지금 딸기도 들어있고. 와. 오. 카스테라보다도 더 촉촉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가 앙금까지 더해지니까 촉촉하니 입에 하얀 눈이 내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크림이 그냥 크림치즈가 아니라 앙금이 들어가가지고 고소함도 느껴진달까요? 크림으로 목을 기름칠을 한번 해가지고 꺾기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와, 크리스마스에 이제는 평범한 케이크 말고 쌀 케이크 강력 추천합니다. 크리스마스의 또 다른 맛을 찾아간 이정경 리포터. 와, 여기 입구부터 완전 크리스마스예요. 어디 외국 온 것 같아요. 와. 실내엔 더 많은 크리스마스 장식과 소품들이 가득. 예쁘게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까지. 사장님이 크리스마스에 진심이시네. 와, 여기 지금 크리스마스 박물관 아니에요? 와, 크리스마스 소품들이 엄청 많은데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아, 네. 아버지랑 어머니가 많이 주셨어요. 아, 이렇게 테마파크처럼 꾸며놓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다른 데 보면은 그냥 트리만 해놓고 인테리어만 이렇게 막 해놓은 데를 볼 수 있는데 저희 매장은 그건 다르게 저희만의 독특한 음료들과 시즌 메뉴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음료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음료가 도대체 무엇인지 만들어볼까요? 평범함을 거부한 핫초코, 올라프가 된 마시멜로가 따뜻한 핫초코를 만났는데요. 크리스마스 핫초코 완성! 커피 위에 휘핑크림을 잔뜩 올리고 알록달록 달달하게 토핑들을 뿌린 다음 산타 할아버지 장식이 우뚝!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마실 수 있는 크리스마스 라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한가득 담긴 음료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꼭 나 이거 맛있어 마셔봐 라고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오, 이 음료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달지가 않고요. 끝에만 살짝 은은하게 감겨오는 크림 맛이 너무 감미로워요. 아, 할아버지 이거 맛있네요. 맛있어. 우와, 맛있어, 맛있어. 호호호, 크리스마스에 한번 먹어보라고. 평범한 크리스마스는 가라! 매년 똑같은 크리스마스에 지치셨다면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한 케이크 그리고 이색 음료와 함께 좀 더 스페셜한 크리스마스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크리스마스. 그 분위기를 더욱더 느끼게 해주는 케이크와 따뜻한 음료로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